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聞かないで。ねえ、だましてやん、ちょっと。현재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숙자들을 괴롭히는 영상이 틱톡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영상들이 불과 하루 이틀 전 일이고 조회수 200만부터 700만까지 정말 높은데요. 영상 내용을 보면 노숙자 할머니에게 자기가 먹던 음료수를 뱉거나 옆에서 춤추면서 부딪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어제 올라온 영상은 조회수가 500만이나 넘은 영상인데요. 노숙자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편의점으로 유인한 뒤에 계산할 때가 되면 도망가면서 즐기는 영상입니다. 어우, 표정만 봐도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딱 봐도 힘없어 보이는 할머니를 상대로 일진놀이를 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이 정말 추잡해 보이네요. 지금 소개해드린 괴롭힘 영상 말고도 젊은 일본인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종류별로 정말 많은데요. 손님들이 쓰는 소스통을 핥았다가 다시 넣어놓기, 편의점 조리하는 곳에서 머리 감는 알바생, 편의점에서 발광하며 난동 부리는 알바생, 주방 바닥 오염물들을 묻힌 뒤 튀겨서 손님에게 파는 알바생, 카레 전문점 코코이치 방야에서 자신의 디터를 음식에 넣는 알바생. 여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의 이런 영상들이 많답니다. 이러다 보니 와사비 테러 정도는 일도 아니겠죠? 일본 감성이라서 더 맛있다면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어요. 멋지다, 일본아!